동시에 떼볼게요. 하나, 둘, 셋. 났어.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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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번엔 저희가 네. 가장 핫한 제품을 네, 바로 갤럭시북 프로 그리고 갤럭시북 프로 360입니다. 아유. 이제는 뭐 다른 전문가다 이런 수식 없이 그냥 불러버리시네요. 그러면은 우선 가장 핵심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제품 이름은 갤럭시북 프로 360 그리고 이쪽이 갤럭시북 프로 세부 스펙 그리고 기능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색상으로 보면은 갤럭시북 프로는 네. 5월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서 260만 원 정도 그리고 저전력 인증 모델인 인텔 에보 노트북에 네. 아마 박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네네. 좀 인증을 받았다. 일단 저전력이다. 13.3인치 기준으로 노트북 두께는 11.2mm 무게는 868g. 아니 생각을 해보면 883 3g이면 핑수병 하나가 500g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겁다는 느낌 아니에요? 1kg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뭐야? 너무 가벼운데? 이 두께 보세요. 두께 보면 웬만한 휴대폰보다 더 얇아요. 그리고 내구성이 좋아서 이제 이런 것도 아 자국이 쉽게 안 남는구나. 그쵸. 이게 알루미늄 6000 소재라고 하는데 항공 우주 그 소재래요. 거기서 쓰는 그걸 여기다 쓴 거야? 오 그렇대. 프로 360 네. 프로 360 같은 경우는 283만 원 정도 283 11.5mm에 무게는 1.04 아몰레드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굉장히 색이 좋습니다. 일단 아몰레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를 많이 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자체가 오래 가는 모델이라서 얘도 나름 저전력이다. 명암 B 같은 경우도 100만:1 그리고 컬러 볼륨은 120%라고 해서 웬만한 이제 사진 작업, 영상 작업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히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나는 이게 360이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뭐야, 뭐야, 돼? 너무 부드럽게 잘 이거 대박이다. 넘어간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아니 이렇게만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탭 같아요. 그냥 이렇게 터치로 다 되고요. 넘어가는 순간 보시면 치고 있거든요. 뭐 하나 터지는 게 없어요. 신기하죠? 제가 이제 또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시프트키 옆에 지문키가 있어가지고 엄청 불편하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문키를 오른쪽 위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거 자세히 보면 마우스패드 엄청 커요. 넓어요. 이거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이런 단자 같은 경우도 사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것들 여기는 HDMI 있고 그리고 USB-C랑 썬더볼트 그리고 이쪽에는 USB랑 뭐 이어폰 그리고 SD카드 와. 저 모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아까 거에 비해서 뭐가 하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방금 구성품 맞거든요? 얘는 허브를 주네. 맞아요. S펜도 들어있고 이렇게 허브도 들어있고 뭔가 친절하다. 사용자 좀... 입장에서는 되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성능 최적화 모드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일정 시간 동안 쓰는 환경을 체크해서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 효율이 생기는 거죠. 8-9시간 내지 15시간까지도 오. 환경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에코 시스템 언팩 행사에서 나왔던 걸 보면은 삼성이 있고 오른쪽에 인텔 왼쪽에 MS가 있었는데 인텔하고는 이제 저전력 관련된 거 그리고 MS와는 이 노트북에 있는 원래 오리지널 소프트웨어들 최대한 갤럭시에도 최적화를 시켜준다고 하고 있고요. 갤럭시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도 윈도우에서 최대한 최적화를 시켜서 이게 윈도우인지 이게 안드로이드인지 이런 게 좀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 갤럭시의 생태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 그렇지. 라는 느낌이네요. 맞아. 충분히 구매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숙제를 좀 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저는 프로 360 저는 프로입니다. 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까지 겉에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쵸. 근데 여기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네. 갤럭시 기기 간의 끊김없는 연결성을 앞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삼성 제품 그 스마트 기기 같은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실 수 있잖아요. 아, 공기청정기나 스타일러나 이런 게 노트북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퀵쉐어라고 폰이랑 갤럭시 북을 연결해서 사진이나 메시지까지 전송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갤럭시 북 스마트 스위치 이게 뭐 이전 PC에 가지고 있던 사진이나 파일이나 바로 간편하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컨드 스크린이라는 게 있는데 갤럭시 탭과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복제를 하거나 확장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너무 좋은 게 사진이 여기서 폰으로 찍잖아요? 그럼 여기 바로 전송이 돼서 바로 여기 떠요. 네, 그 다음에 또 블루투스 간편 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휴대폰에도 그렇게 뜨잖아요. 네네네. 뭐 버즈 케이스에 배터리는 얼마나 왔고 네. 지금 뭐 얼마나 왔고 이게 여기 바로 떠요. 그래서
연결이 바로 됩니다. 뭐 이것들을 다 듣긴 했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되는 걸 보여줘야지. 그럼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 네. 앞에서 바로 네.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세컨드 스크린을 네. 보여드리죠. 자 그러면 일단 복제부터 해볼게요. 네. 이게 똑같아. 어머 뭐야. 네 제 화면이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 이게 말 그대로 그냥 복제인 거죠. 확장해서 보는 걸 보여드리죠. 네. 어 온다. 아하 여러분 네. S펜으로 한번 슉 넣어왔어요. 이렇게 네 연결 끊기 하면은 예 끝났어요. 따라 예 네. 바로 이렇게 탭으로 들어와요. 찍으면 바로 노트북에 전송이 되고 연동이 되는 자 그냥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에 여러분들 갤러리 노트북에도 똑같이 보일 거예요. 갤러리에 있는 게 여기 노트북에도 똑같이 떴어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자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좀 멋있게 좀 해줄 네. 수 있나요? 자 가만히 있어주세요. 뭐 끝난 거..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그러면 효짱 내 것도 하죠. 예쁘게 찍어줄게요. 네네. 효짱 내 진짜로? 거. 진짜로? 네네네. 저를 지켜주세요. 네네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야! 그럼 네. 한 가지가 남았잖아요. 퀵 블루투스라고 빠른 블루투스 연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껴볼까요? 네. 됐잖아. 짠! 한 5초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네, 아니 빠르긴 이거 진짜 빠른 거예요. 노트북에다가 무선 이어폰 연결해 보신 분들은 알걸요? 이렇게 스펙도 네. 알려드리고 한번 시연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뭐가 허전하지 않아요? 오늘 손놓은 테스트 뭔가요? 일단은 저희가 묶은 건 프로예요. 동시에 떼볼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났어. 와우! 아니 깔아앉지도 않아. 그냥 떠 있어요. 그래. 바람. 예, 여러분. 와, 신기하다. 프로는 떴어요? 네, 떴어요. 360은 뜰지 않아. 자, 얘도 됐어요. 이번엔 360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셋. 뭐야? 또? 하! 아니 뜨긴 뜨는데? 떴다가 깔아앉았다가 떴다 깔아앉았다. 아니면 살짝 올려볼까요? 올려놔볼까? 뜨긴 뜨는데 네. 떴다가 깔아앉아요. 근데 이게 뜬다는 게 어디야? 예 여튼 뜨긴 뜬다! 네! 와! 예. 와. 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 성공 테스트 어떻게 보면 오늘 성공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만큼 가벼우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여튼 정말 즐거웠고 다음 주에는 더 재미난 IT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 앨범의 영웅! 현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